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의 첫날 평화나무 뉴스입니다. 전광훈 씨가 지난 월요일 끝내 구속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말입니다. 지난 대선 때 법을 위반해 징역형에 집행유예 중인데도 그 법을 또 어긴 겁니다. 전광훈 씨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서 자신을 고발한 평화나무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신경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언론들이. 이런 범죄 행위를 계속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시민단체 또 김용민을 통해서 나를 7번 고발을 했습니다. 김용민 씨가. 내가 지금 7번째 조사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 개인이 한 사람을 놓고 7번을 계속 고발하는 사건은 이 법원과 이 당사자들도 알아차려야죠. 그 대부분이 다 무혐의로 다 끝났어요. 그러나 밤에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전광훈 씨는 자신의 구속에 대해 소가 웃을 일이라며 지난 목요일 구속 적부심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기각된 겁니다. 전 씨는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도 옥중 서신을 발표하며 추종자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전광훈 씨는 이른바 옥중 서신을 통해 집회를 축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앞에서 열리는 이른바 광야교회 집회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주일 예배는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자신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은 자기가 원하는 북한으로 가려는 체제 전쟁을 숨기려고 고의적으로 우한 바이러스를 이용했다고 봅니다. 일단은 29일 집회는 유튜브 집회로 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광야교회와 이승만 광장의 주일 예배는 종교 행사이므로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유관순의 마음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바칠 수 있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한이로다. 깊이 성찰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분노가 저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광훈 씨가 구속된 이후 주변 인물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광훈 씨를 보좌해온 이은재 목사가 전 씨의 비서실장과 한기총 대변인, 순국 결사대 총사령관직까지 모두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그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대표장님을 보필하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저의 역량이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대표장님을 잘 그 보필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부로 그 한기총 대변인 그리고 그 순국결사대 총사령관직 그리고 비서실장 모든 그 관련된 지위에 대해서 제가 오늘부로 그 관련된 직위를 내려놓겠습니다. 또 전 씨의 발언을 통역해온 노태정 전도사는 자유통일당의 제1호 인재로 영입돼 최고위원을 맡았으나 전 씨의 구속 이후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전 씨의 구속으로 측근들 사이에서는 재살길을 찾기 위한 눈치보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광훈 씨의 한기총 대표회장 사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명성교회에 이어서 강남 소망교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천주교회 16개 모든 교구가 모여서 하는 미사를 중단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도 전국 2천여 개 사찰에서의 모든 법회를 한 달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이는 주일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이몽교회 나도 좀 휴가 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나 비난 여론이 쇄도하자 금요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육순종 목사는 목회 서신을 통해 교단교회의 주일 예배 일시 중지, 각종 소모임 행사 등 중단,
주일 공동식사 일시 중지, 신도들에게 마스크 착용 권유, 예배당 소독, 온라인 예배 권유 등을 요청했습니다. 총회장 육순종 목사는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예배 중단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라는 게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니까 우리가 선 삶의 자리가 교회니까 이제 문제는 예배 드리는 것은 뭐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네. 우리가 이제 바른 태도로 좀 정갈한 마음으로 이런 데 드리는 것이 교회 공교회성을 더 확인하는 길이고 당연히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튜브 영상 시청이 불가능한 사람을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노인들이라 이런 사람들 매뉴얼도 제공을 하고 같은 시간에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자. 영상을 못 듣는 사람도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이나 이제 간단한 설교에 대한 요약 정도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어쨌든 공동체가 이럴 때 더 끈끈하게 성령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북돋으면 훨씬 더 많은 예배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에 신천지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신천지 집단은 교인과 이른바 센터로 불리는 모임 장소를 사실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이번에 폭력을 당한 경험자이다 보니까 그 공개한 시설 리스트에 관심을 갖고 자세히 봤는데요. 예, 예. 제가 성경 공부했던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은 모두 명단에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좀 그래서 황당했고요. 신천지 신도 상당수가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공간인데 왜 명단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지 좀 의문스러웠고요. 신천지 신도들하고 동행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음방이요. 예, 예. 그 복음방이 신천지 신도들의 그 모임의 중심 공간인데 왜 누락이 됐는지 상당히 좀 의심스럽고요. 이런 가운데 이단 검증 매체 바른미디어의 조미듬 대표는 신천지가 운영하는 센터는 신천지가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비교인이 드나드는 공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통로가 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곳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명박 정부 당시 검찰이 놓쳤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지난 주간 카이로스의 주요 내용 함께 시청하시죠. 그래서 신천지 신학원은 명백하게 학원의 형태로 운영되고 근데 검찰에서 내부 교육기관 그리고 종교 교육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기소한다라고 했는데 목사님 그게 언제 얘기예요? 그게 2008년. 2008년. 꽤 오래됐네요. MB 때 얘기네. 그러니까 그때 검찰이 만약에 네. 기소를 해가지고 처벌을 했다면은 어쩔 수 없이 신천지 간판을 달았을 그렇죠. 것이고 그렇다면 네. 지금 우리가 그 센터가 어디 있는 거야? 교인이 누구야? 이렇게 헤맬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그 큰 문제 아닙니까? 신천지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이 문제가. 신천지에게는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법의 처벌을 받게 생겼으니까 네. MB한테 SOS를 보냈고 MB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신천지 봐줘라 라고 하다라는 것은 아닌지 이거 규명해 봐야 됩니다.